아, 5시 오신다네요, 대표님. 대동님 배풀이 또 약발고 그러셨는데요. 굉장히 괴랄한 것만 꺼내왔습니다, 배풀을. 고고의 진행도 만만치 않아. 두 분 주사에 돌려주셨고요. 프레이님이 81 포인트로 굴려주셨고, 대동님은 52 포인트로 굴려주셔서 프레이님이 워업 성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세츠나 트립. 난이도 젠카이입니다. 어? 이거 안 고르나? 예, 단거 고르시겠죠? 다른 걸 고르신다고 합니까? 이건 그냥 호스트 주면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그냥 선택되는 거라서. 말은 조곡을 하다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시 맵을 바꾸셨네요. 세츠나 트립이 아니라. 아니키, 아니키. 김희룡님. 뭔가 이름이 오시기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하잖아요. 무슨 오해요? 어, 전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오시기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예. 상당히 있는 노래네요. 난이도를 지금 보니까 6.94입니다. 그래도 HP 자체는 상당히 널널한 편이네요. 4.5면은 거의 에어맨급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땐 디시인사이드님 같은 경우에는 해설 안 하시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해설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럼 해설하셔야 됩니다. 제가 플레이할 거거든요. 네? 농담이. 비지가 예 해설자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저 PC방인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방입니다. 애초에 아, 지금 ADR10이기 때문에 5타 3타 진짜 골고루 나오네요. 워밍업을 하기 굉장히 2타도 나오네요. AR10인가요? 지금 예 AR10이고요. 프레이님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이님은 처리력 자체는 거의 탑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해하는 분입니다. 프레이님 자체는 와 이거를 할 말이 없네요. 네, 크네요. 물론 커서도 많이 크다고요. 솔직히 말씀하시죠. 커서만 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크다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노트가 크지 않습니까? 노트가. 아, 네. 노트가 크지 않습니까? 노트가. 그것도 있었어요. CS4면 평균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아까 저희가 봤던 거에 비하면 큰 거예요. 예. 그리고 프레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을 바꾸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럼에도 충분히 적응을 잘하고 계시네요. 예. 3타 간격도 상당히 이상하게 나오고 가끔 짝스 연타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네요. 예. 시청자도 예, 한 분이 비지가 맘에 든다고 합니다. 역시 여름에는 수영복이죠. 아 잠깐 이러니까 뭔가 수영하자는 걸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수영복에 참고로 관심은 없습니다. 아 대동님 거의 손 놓으셨어요 지금. 아 예 대동님 손 차이가... 놓으신 게 아니라 근데... 못 따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AR